저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있어서 이 비주얼을 만드는데요. 저기 막 앱을 쓰시면서 이 현실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선 자기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제 관점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정말 바른가를 항상 보셔야 되고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잘못 알고 있는지를 항상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게 버티는 데는 그게 아니 완전 이제 까무스 죽어버리는데 그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저기 그때 트위터에서 잠깐 했는데요. 제가 옳으려면 제가 틀렸으면 제가 바로잡아야 제가 옳아지지 제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제가 옳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면은 그것이 끝까지 갈 거고요. 끝까지 그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하나님 천국까지 가서라도 그게 맞는 것을 증명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중간에서 뭔가 바뀌게 되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기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레오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욕구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감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충족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그게 좀 너무 좀 원만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은 주시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써도 옳은 돈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빚이 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더는 쓰지 않고 있는데, 저기, 그것이 충당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거든요.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인, 기적이 일어나서라기보다는 주변 변두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이상하게 좀 주어지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부당한 것 같아서 잘라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했는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랑으로 이게 어디 있는 것도 지금 제가 어디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옷도 잘 맞춰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언도 듣고 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으실 만한 분한테 가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하면서 조금씩, 저 지금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말씀, 비유를 만들 텐데,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자신의 테스트 발전 나가시고 자기 모든 것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시는데 발전시켜 나가야지 해가지고 막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자기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저런 꽃병 한번 저기 꼭 넣어보고 싶어, 내가 저거 한 사자 한번 놔봐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